그 봄 가성하고 특히 그 입술 떨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자꾸 잘안 된다고 넘기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오프라인 레슨에서도 가장 자리를 잘 못하는 친구는 제가 계속 입술 떨기를 많이 시키는데 자, 입술 떨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자, 저음 도에서 봄과 립트리를 번갈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후두가 같아야 돼요. 편안하게 이 립트릴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입술 떨기가 저음 도에서 시작해서 3옥 도까지 돼야 됩니다. 그 입술 떨기는 노래를 한다면 평생 연습해야 될 드릴이니까 명심하십시오. 오늘의 팁입니다.